네. 비대면 사회에서 이렇게 학술대회라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거를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느끼실 것 같아요. 모이기도 쉽지 않고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해가지고 하는 게 전달력도 떨어지고 참 적응해야 되는데 아직 참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그 주제는 통일 시대를 열어갈 남한의 토지 정책 방향입니다. 예, 큰 주제인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연구한 범위 내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토지 사유제, 지금 우리 토지 사유제하고 금융 시스템이 결합해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건 시장 경제하고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저의 독특한 주장이 아니라 역사학자 브로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장과 자본주의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명성, 자유로운 경쟁, 그건 시장이지만 자본주의의 특징은 불투명성, 독점. 그래서 오히려 자본주의는 반시장적이다. 이런 좀 굉장히 우리가 기존에 가져왔던 생각과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자본주의를 본질적인 모순을 연구한 마르크스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토지를 독점하는 것이 자본 독점하는 것의 토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자본론을 또 이렇게 뒤져보면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국에서 인클로저 운동, 토지 사유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인클로저 운동이 그걸 이제 시초 추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경제학에서 하는 역할이 그걸 이제 원죄, 자본주의의 원죄라고 표현합니다. 원죄.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원죄는 뭐 이 세상 모든 문제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토지를 사적으로 소유하고 극단적인 사유화하는 것이 원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 자본주의가 시작하는 초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 토지 사유제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불평등, 실업, 주기적인 경제 위기, 최근에는 생태 환경의 위기까지 이것이 들여다보면 토지 사유제가 아주 웅크리고 있다. 통일 시대의 목표는 저는 건강한 시장 경제, 그 토지 사유제를 극복한 아까 처음에 김윤상 교수님 말씀하신 지공주의 시장 경제로 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지공주의의 다른 말은 토지 가치 공유인데 남한 사회에서 토지 가치 공유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제도를 그렇게 디자인하는 것이 통일 시대에 남한이 추구해야 될 토지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서론해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남한의 토지 제도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는 뭐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데요. 간단한 수치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습 자본주의라는 말이 이미 정착이 돼 있어요. 뭐 그냥 말 그대로죠. 세습된다는 거죠. 지위가 다. 이제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이제 피케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피케티 지수라는 걸 개발을 해서 했는데 이 우리나라의 피케티 지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2019년에 8.8까지 왔는데 다른 나라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독일이나 뭐 일본이나 스페인보다 우리가 높은데 왜 이렇게 높으냐? 땅값이 다른 나라의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케티 지수는 이제 국민 소득분의 자산의 가격인데 자산 가격이 높은 건 그 중에 땅값이 엄청 높기 때문에 피케티 지수가 높다라고 하는 거죠. 피케티 지수는 국민 전체가 생산한 거에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져가느냐 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수가 높을수록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지만 자산 가격이 높았지만 땅값이 높지만 땅을 골고루 갖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땅을 소수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대의 38.7%는 땅이 없는 세대고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 지인이 개수가 19년 현재 0.811입니다. 11. 1945년에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 지인이 개수가 0.7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방 직후보다 지금의 토지 소유가 더 불평등하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지주의 나라였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그 변호사님이 설명했듯이 농지개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 지인이 개수가 0.38에서 0.39로 떨어졌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산업화에 또 이렇게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데 큰 기여를 했는데 다시 지주의 나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해방 직후보다 더 나빠졌다 상태가. 네. 뭐 다른 뭐 가구 소득이나 순자산 지니 개수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땅 모든 세대를 100분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40분위까지는 땅이 없어요. 땅이 없으니까 바닥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땅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니까 이렇게 난쟁이가 등장하고 이렇게 행진을 하다가 90이 넘어가면 이제 큰 사람들이 등장하고 95를 넘어가면 이제 거인들이 막 등장해서 100 가면은 확 높아집니다. 이게 지금 개인의 토지 소유 현황입니다. 법인도 마찬가지죠. 법인은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거의 뭐 90까지는 거의 없어요. 90분위까지. 90분위부터 조금 소유하다가 100분위 가면 그냥 갑자기 높아집니다. 법인의 토지 소유 이 불평등은 개인보다 훨씬 심하다. 상위 1%의 법인이 법인의 대표가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가 73.3%의 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상위 법인이 가지고 있는 땅값은 왜 이렇게 또 많이 잘 올라가는지 매년마다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 땅을 보유한 거겠죠. 예, 그리고 개인은 열심히 땅을 파는데 또 법인은 회사들은 땅을 열심히 사들이는 지금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들은 왜 땅을 열심히 사들일까? 상당 부분 토지 투기라고 보여집니다. 예. 왜 안 넘어가지? 예.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회사들이 땅을 사들이는데 거의 9배 이상의 땅 사들이는데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산적 투자가 아니라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개인도 마찬가지로 집을 계속 사들여서 2008년에는 상위 1%가 3.5채를 소유했는데 2018년에는 7.0채. 개인도 투기를 열심히 하고 법인도 투기를 열심히 하고 나라가 굉장히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점점. 예, 뭐 투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불로소득을 노리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13년 동안 불로소득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를 최근에 좀 더 보수적으로 추산을 해봤는데 GDP의 16.2% 13년 동안 됐고요. 19년에는 52.9조 원이 발생했습니다. 불로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리고 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부동산이 불평등에 소득 불평등에 34%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임금 소득입니다. 임금 사이즈가 워낙 크니까 부동산보다는. 그런데 이제 임금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나 기타 소득은 사이즈가 크면 사업 소득이 늘어나면 불평등도가 줄어드는데 부동산 소득은 부동산 소득이 커지면
소득 불평등이 나빠집니다. 더 심해집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예, 12년 동안 26%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을 저는 세제적 접근과 소유권적 접근 두 가지를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요,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세제적 접근입니다. 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유세인데, 보유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뭐 논란이 엄청 되고 있고, 겨우 3.7%의 개인의 종부세를 깎아주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돼 있는데, 하여간 조세 저항이 굉장히 극심하다는 거죠. 예. 그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이제 좋은 방법인데, 이것을 이렇게 환영할 만한 사람들은 보유세 부담이 없는 땅이 없는 40%의 세대는 환영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지지하거나 심지어 반대하는 경향이 있고, 재산을 조금이라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올리면 당연히 싫어하고, 이렇게 정권이 참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정권 초기에 이것을 인기 좋을 때 확 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그걸 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저희 쪽에서 이제 제안한 것은, 그러면 토지에서 세금을 걷어서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주자. 그게 토지에 대한 권리가 평등하니까 나눠주는 그 철학적 근거도 너무 분명하고, 그렇게 하면은 집이 없는 사람은 내는 게 없고 받는 것만 있고, 또 집을 한 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중저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받는 게 많고, 유주택자들 안에서도 1주택자는 다주택자들보다 유리하고, 이렇게 혜택을 받는 사람을 90% 가까이 늘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국토보유세를 설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설계를 해봤는데, 비례를 해보고 누진도 해보는데요. 예, 저는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는 누진 2가 가장 좋지 않을까. 누진 1은 중간 정도의 누진이고, 누진 2는 좀 약간 강한 정도의 누진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1인당은 102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 연 할 수 있고, 순수의 세대가 93.9%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세대, 15억 원 정도 돼야 1주택자, 시가 15억 원 정도 돼야 내는 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거의 다가 뭐 대부분이 순수의 세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은 세대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강력한 지지구를 형성해서 조세 저항을 돌파하고 토지 가치 공유에 기반을 닦는다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과거의 보유세는 부담을 줘갖고 투기를 못하게 하는 건데, 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혜택을 줘서 투기를 단념시키는 겁니다. 집을 갖는다 하더라도 1주택자 똘똘한 1주택 뭐 똘똘한 주택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비싼 집이 더 많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는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들어오면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거는 없어지고 자기 소득에게 맞는 주택을 보유하려고 하겠죠. 굳이 자기가 순부담 세대에 머무르려고 하지는 않겠죠. 예, 순수혜 세대에 머무르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불평등이 줄어들고, 또 토지도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무분별하게 토지가 이제 난개발, 막개발하는 것도 많이 줄어들어서 환경 파괴도 줄어들 수 있다. 예, 이런 이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했습니다. 소유권적, 이건 방금은 세제적 접근이고요. 소유권적 접근은 토지를 좀 임대하자. 우리 조성찬 박사가 아까 주장한 그거하고 똑같은데, 저는 그냥 임대형 토지공급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공공이 땅을 수용하든 어떻게 하든 보유한 땅을 결국은 매각을 했는데 이제 매각하지 말고 임대를 하자. 매각을 하게 되면 우리 이제 LH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매각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이제 개발을 할 지역을 찾아야 되고 또 그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공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토지를 수용해서 결국에는 매각하게 되면 그 매각 가액이 비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막 달아올라야 매각 가액도 올라가고 또 뭐 미분양되는 사태도 막을 수 있고 또 부동산 시장이 막 달아오른다는 건 집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또 많이 하니까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또 새로운 개발지를 찾아서 또 할 수 있고 또 공기업 입장에서는 또 더 또 뭐 사업의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공기업의 재정의 안정성과 토지 시장 안정 간에 이게 조화가 이룰 수가 없다. 토지 투기가 결국 매각하면 일상화되고 임대용으로 바꾸면 사회적 필요에 대한 필요에 따른 개발 또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재정 안정과 토지 시장 안정 간의 조화 투기가 차단될 수 있다. 그래서 토지의 비축과 그 하여튼 수용한 것은 팔지 말고 임대하자. 임대해야 되는 똥이 아니라 토지에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상가도 토지 임대부 분양 상가를 한다. 주택은 이제 소득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지 임대료를 시장 임대료로 다 받을 수 없어서 그거보다 낮춰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시세 차익이 발생하고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공공이 환매하고 토지 임대 분양 상가는 임대료를 시장 임대료에 가깝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 공공 환매가 불필요하다. 또 산업 단지도 임대형으로 가야 된다. 이쪽으로 계속해서 전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토지 정책 방향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게 토지 정책 방향의 가치는 토지 가치 공유의 가치고요. 그 세제적 접근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또 소유권적 접근으로 임대형 토지 공급 정책 그 임대된 토지에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분양상가 분양산단을 공급하는 거로 이러면은 이제 지공주의 방금 말씀드린 토지 가치 공유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